승진이 얘 어떻게 하고 있어? 승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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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승진이 승진아 아이를 찾고 싶으면 빨리 오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난 이 참을성이 없거든. 여기 미아 모사가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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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디예요? 미아 모사가 어디예요? 자 이게 최선입니다. 자 이 정도는 해야 정말 아이를 엄마 품에 돌려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실 상황 역시 우리가 회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상황 함께 보시죠. 아유 그 점심시간인데 밥들 먹으러 가지. 아, 아, 네, 아. 가 빨리 가자고. 어? 먼저 가 있어. 예예. 어? 예. 그 전대리 전에 안 가? 아, 저 서류 좀 전경 가겠습니다. 아이고, 그 한계 씨는? 아, 전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아이고, 빨리 끝내고 와. 예. 아. 갔다 갔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응? 우리 언제까지 비밀 연애해야 돼? 우리 회사 사내 연애 금지잖아. 아는데, 그래도 속상해. 우리 자기 속상해? 아유, 귀여워. 아, 진짜. 아우, 내 정신 좀 봐. 내 지갑을 이거. 아 지금 둘이 뭐 한 거야? 아이 수상해. 혹시 연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최선입니까? 아니 이래가지고 안 걸리겠습니까? 정말 비밀로 연애를 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전대리 밥 먹으러 간가? 아 저 여기 서류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계 씨는? 아 전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아, 다녀오세요. 그, 빨리 끝내고 와. 예 알겠습니다. 아. 갔다 갔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응? 우리 언제까지 비밀 연애해야 돼? 우리 회사 사내 연애 금지잖아. 아는데, 그래도 속상해. 아유, 우리 아기 속상해? 아유, 귀여워. 아유, 내 정신 좀 이거 내 지갑을 이거. 아유! 아니, 아니 어떻게 저리 하는 거야? 아, 내가 없어! 아니, 자네 왜 그래? 아, 보고서가 엉망이잖아요! 야, 사람아, 그래도 그렇지! 나 몇 년 차야! 아니, 네가 신입이야! 아니, 나와서 얘기해! 아니, 이래서 여자들은 커피나 타야 된다니까! 조용해! 아유, 나와, 내가. 아, 뭐야, 진짜. 어, 자기야. 오빠, 지금 여자친구한테 뭐 하는 거야? 나 부장님한테. 아, 됐어! 아, 진짜 짜증나. 자기야, 화 풀어. 아, 됐다고! 왜 이래, 진짜. 아, 뭐 하는 거야? 아, 됐어. 아, 전대리는 화장실 간다면서 이게 아니.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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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장님 보셨어요? 저 가만히 있는데 전대리가 갑자기 뒤에서 뛰었고요. 막 휘청거리고. 어, 나 봤어, 봤어.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니, 이게 진짜 이거 뭐가 아니야? 뺏대 자식아. 어?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어? 저 경비, 경비 아저씨. 아니, 부장님. 사실 이 친구랑 저랑은 야!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저 성추행! 성추행! 응? 꼼짝 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꼼짝 말라니까! 아니, 아니 난 둘이 연애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변태구만! 자 이거 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선을 다한 비밀 연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가족이의 MC 오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별난 가족을 만나볼 건데요. 제 옆에는 제보자인 아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제보자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특이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가족분들 모시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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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뭐죠? 제가 동생이에요. 제가 아빠입니다. 이게요. 그 아무리 봐도 인형 같은데. 마음의 문을 열고 봐주세요. Open your mom. Open your 마음이요? 마음.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버님, 의상이 굉장히 특이하신데 이런 옷 입고 일하시면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요? 어, 뭐라고 안 해. 왜요?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신다고요? 어, 잘렸어. 아, 어쩌다 잘리셨어요? 점심 먹으러 중국집 갔다 잘렸어. 중국집 갔다가 왜 잘려요? 사장님이랑 점심 먹으러 중국집 갔는데 자기는 짜장면 시키면서 나한테 마음대로 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시켰다 잘렸어. 아, 뭘 시키셨는데요? 사장한테 물 떠오라고 시켰지. 그런 걸 시키니까 잘리죠.
야, 왜 사장한테 시키면 안 돼? 사장은 나 맨날 시키는데. 안 그렇습니까, 직장인 여러분?